오늘 촬영에 앞서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69세 이종훈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운정에서 온 64세 윤영숙입니다. 오늘은 음식에 대한 반응을 보는 콘텐츠를 진행을 할 건데요. 눈 감아주세요. 고기를 한 4가지 정도 드려볼까요? 수박, 옥수수, 토마토, 멜론, 참외. 멜론 아니면 참외 같은데요? 우리 어렸을 때 하모니카라고도 놀이도 했는데? 하모니카. 되게 큰 그럼 옥수수란 말이에요 이게? 네 맞아요. 옥수수예요. 옥수수가? 옥수수는 과즙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침 넘어가네 나 벌써. 이런 옥수수가 있네요. 봐주시겠어요? 이거 보세요 선생님. 진짜? 삶았어요 이걸? 아니요 생입니다. What? 이 옥수수는 생으로 드셔도 돼요? 생으로 어떻게 옥수수를 먹어? 드셔보세요. 괜찮을까 이거? 맛있네요. 달콤해. 식감도 좋고. 네. 단맛이 훨씬 강하네 이게. 네. 저희가 찹쌀소스를 네.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네. 찹쌀소스랑 한번 비교해서 드셔보실래요? 우리가 한식 평상시 먹던 거 아닌가 이게? 전혀 다르다 식감이. 전혀 다르죠. 이거는 진짜 과일 먹는 거 같고. 이거는 우리 흔히가 먹 쫀득쫀득한 그런 맛. 다른데 돌린 것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기존에 드시던 생 옥수수랑 전자레인지 돌린 거랑 맛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 한번 아네 궁금하고 어머 네. 아. 찍혀서 이게 3분 돌린 거예요? 네. 근데 색깔이 참 예쁘다. 색깔이 참 예쁘다 이거. 완전 노란색이네. 네. 네. 아, 잘 잡수신다 뜨거운 거. 우와. 더 달아요. 더 달아요. 네. 이 아삭거리는 것도 더 아삭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센 거 먹을 때는 과일 먹는 것 같고, 요거 먹을 때는 뜨거우니까, 뜨거울 때 먹으니까 또 고맛하고 다르게 당도도 높고, 옥수수 향이 많이 나고. 신기하다. 나는 이건, 아유, 생각지도 못했네. 그러면 이거 갖고 네. 뭐 콘스프도 해먹을 수 있고 다 똑같이 해먹을 수 있겠나? 아 그럼요. 오늘 이걸 활용한 요리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것도 드셔보시고 자유롭게 네네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콘치즈 먼저 그럼 한번 시식해보실까요? 네. 이렇게 떠서.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와. 와. 대박. 대박이에요. 치즈를 얹어서 이렇게 먹는데 네. 옥수수 알갱이 알갱이가 다 살아있어. 그대로 살아있고 다 살아있어 그냥. 그냥 옥수수하고 다르다 진짜. 다음 메뉴 한번 맛보실까요? 아, 네. 네. 나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구운 거라 구수한 맛과 단맛이 같이 있어서 아삭하고 맛있어요. 다 괜찮네. 응? 이거는 거서 그런지 아삭함이라든가 구수함이라든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또 이들은 맛이 있네 이게. 네. 초등 옥수수라는 것이 날 걸어 먹거나 쪄서 먹거나 네. 치즈로 이렇게 해서 먹거나 이게 어떻게 요리를 하든 간에 옥수수 본연의 맛은 그냥 그대로 있네 보니까요. 예, 네, 네. 참 희한하네. 응?
그러면은 이제 그 옥수수 전 마지막으로 그것도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맛있네요. 이거는 이거 이렇게 아삭아삭한 맛이 좀 덜하지만 쫀득해요. 호떡에 맞아 속 호떡에다가 꿀 들어간 호떡. 콧 넣은 거 같아. 근데 콧 맛은 다르지 따로 있지 살아 있어. 달콤함도 다 들어가 있고. 진짜 애들 좋아하겠다 이거. 뭐 아주 쫀득하지 않고 아삭함도 약간 있으면서 쫀득하고. 애들이 이거 다 좋아할 것 같아 이거. 네. 네. 애들도 진짜 좋아할 것 같아 이거. 이제까지 먹던 옥수수는 그냥 옥수수는 쪄서 먹어야 된다라는 개념뿐이 없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음식을 다 해도 그 식감 다 살아 있고 단맛이나 뭐 이런 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것이 참 특이하고 오늘 처음 봤지만 괜찮네 살아 있네 이거. 아니 센 걸 주시면 집에 와서 식구들한테 한번 먹여보고 그러고 다 돈 주고 할 것 같아. 오늘 우연치 않게 이렇게 와서 특별한 음식도 막 보고 특별한 옥수수도 보고 참 굉장히 좋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이 정도 되도록 이런 옥수수를 처음 본다는 것도 참 희한하지만 맛도 좀 너무 좋으니까 얼마나 추천해도 추천할 수 있고 그래요. 너무 새로운 걸 알아서 너무 고마워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가도 돼요? 아니, 요리 사드리. 네. 아니, 이건 이거 한 거니까. 한 거니까 먹고 가. 아, 이거 데워야겠다. 아, 잘 먹고 가겠습니다.